네,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이 튼튼해지고요. 대한민국의 경제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, 노력하는 곳, 잘 감시도 하지만 또 잘 지원도 하는 곳,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. 저희가 공정위 직접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지난 2월 7일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고요. 또 여러 가지 민생토론회를 거치면서 조금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와 힘을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. 관련 이야기해 주실 분 연결하겠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정의은 경쟁정책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자 이거 민생토론회 관련 내용들 보니까 참 반가운 내용이 많습니다. 민생이라는 말이 콱 진짜 눈에 박히고요. 그다음에 건설하도급이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이런 얘기도 눈에 띕니다. 어떤 과제들 얘기하셨나요? 예, 우선 그 최근 건설업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데요. 네. 이 건설회사 부실로 인해서 혹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.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도급법에는 그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그리고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보호장치들이 잘 작동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서 뭐 수급사업자들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요. 네네. 그다음에 혹시라도 유동성위가 발생하면 파급효과가 큰 그런 건설회사들 중심으로 대금 지급 보증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계획이고요. 그리고 또 건설 분야에서 특히 이제 부당한 특약이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이런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그 사법상 효력을 아예 무효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뭐 하청이라든지 하도급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뭐랄까요 좀 숨통이 트이는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. 자, 하도급 쪽은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많이 됐는데 특히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소상공인분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. 경제 주체로서. 여러 네네. 개선 과제 또 이야기하셨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소상공인들 많이 계시는데요. 특히 이제 한 33만 명 정도가 가맹점주이십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가맹점주들한 분들에게 그 필수 품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렇죠. 있는데요. 예, 그런 문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. 네. 우선 지난 1월에 저희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네. 그 필수 품목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그 항목 그리고 또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건지 그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필수 품목 그 거래 조건을 만약에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네. 미리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고요. 또 협의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그런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필수 품목 관련해서 위법행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고 또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런 제도 이외에도 또 부당한 이익을 수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요. 또 관련 내용을 동종업계와 공유를 해서 시장 스스로 좀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 네. 공정거래위원회 정의은 경쟁정책과장님 얘기 듣고 있는데요. 과장님 이거 한번 뭐 이렇게 보도되거나 저희랑 방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봐주셔야 될 게 저희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요. 치킨집 차렸는데 우리가 지정하는 냉장고 써. 우리가 맞습니다. 원하는 방식의 물품만을 사용해. 뭐 심지어는 나무젓가락도 우리가 원하는 거 써. 근데 가격이 더 비싼 것도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방송 가맹점주분들이 많이 듣거든요.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계속 지켜보고 법도 바꾸고 공유도 하고 정보도 나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말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. 또 가맹 사업자분들은 상생해야 더 회사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불공정 행위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 이분들 피해 구제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. 힘도 약하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운데 좀 개선한 점이 있다고요? 네, 그 보통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이제 피해를 입은 기업인 분들이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 소송에서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요. 네. 이제 피해받은 그 기업의 소송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손해를 증명하거나 네. 손해액을 산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. 네. 또 이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그 손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있는데요. 네네. 그 제도를 그 유통산법, 가맹법, 대규모유통법, 대리점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손해배상에서 배상을 받는 수준도 좀 높일 계획인데요. 예.
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에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있고 네. 지금 현재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. 이것을 5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요. 그리고 대규모유통법에 대리점들이 판촉비를 전가받은 경우에 네. 이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제 소송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. 네. 그보다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서 좀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. 분쟁조정법을 제정해서 저희가 제도 운영을 좀 효율화하고 또 하도급 분야의 경우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로 완료한 경우에도 분쟁조정 시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할 계획입니다. 예. 이건 정말 뭐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. 뭐 내가 가맹점 냈는데 바로 옆에 또 냈네.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해야 되나 법원을 가야 되나 어려우신데 이것 좀 단순화시키고요. 공정위 갖고 있는 데이터 통해서 그런 것들 피해를 산정하는 것도 더 쉽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뭐 손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하시는데 플랫폼 분야에서도 또 공정거래 여건 이번에 좀 조성하겠다,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. 네,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또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문제를 보다 좀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. 그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또 지정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학계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상생 협력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예. 지난해 이미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분야 지원을 이제 이어가고요. 올해에는 숙박앱 분야에서 광고비 경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제 다른 카드라든가 이런 결제수단에 비해서 수수료도 좀 높고 정산 아, 주기도 길어서 그렇군요. 입점 업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. 네.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법 집행을 통해서 시장 감시하는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. 예. 올해는 특히 그 음원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광고처럼 그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한 영역에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. 예, 명절 전에 이런 행사들을 계속 거쳐오면서 과제들 지금 정리하셨는데요. 뭐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. 모바일 상품권 받아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, 이게 받으실 때 정말 이렇게 좀 결제를 오래 걸리게 했었던 것도 이제 알겠네요.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짧게 요즘은 또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희가 뭐 소비자원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대책들 좀 발표하셨는데요.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. 그 그렇죠. SNS 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또 최근에 숏폼이 아주 이제 인기가 있는데 숏폼에서 뒷광고도 집중 감시하고자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게임과 관련해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. 네. 그 당첨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네. 또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30일까지는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고요. 예. 또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 의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눈속임 상술이라고 하는 다크 패턴이 문제가 되고 맞아요. 있는데요. 네,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완료했고요. 네.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크 패턴 때문에요. 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고 했더니 탈퇴 버튼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헷갈리게 해놨고 이런 거 많은데 뭐 공정위에서도 아주 이번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 지켜본다고 하니까 저희도 응원 드리고요.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계속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공정거래위원회 정의은 경쟁정책과장이었습니다.